안녕하십니까. 저는 UC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신도범입니다. 저희 UC 구역은 언더 컨스트럭션이라는 단어의 준말입니다. 언더 컨스 한국말 하면 공사 중이라는 뜻이죠. 그 구역 이름이 말하듯이 저희 구역은 그 우리 교회에 오신 새 가족들이 구역에 오셔서 잠시 머물렀다가 우리 구역에서 적응이 되시고 교회도 이렇게 적응이 되시면은 가시는 새 가족 구역입니다. 그래서 언더 컨스트럭션 공사 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고요. 지금 네 가정이 저희 구역에 계시고요. 또 그 새 가족들을 이렇게 태케어하고 이렇게 섬기시는 기존의 네 가정이 함께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가정이 우리 그 UC 구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에 적응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 언더 컨스트럭션 오셔갖고 적응하시고 공사에 나가시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서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잘 우리 교회에 잘 적응을 하시고 또 교회 기둥들로 잘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 UC 구역의 합창 단원들을 소개합니다. 이제 우리 UC 구역의 주의자를 소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플라시도 도밍고와 함께 공연하시는 김성봉 집사님보다 훨씬 더 크게 될 우리 앤드류 킴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그 구역차양대회 사회를 한번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만두 박수를 했었는데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투표를 했어요. 올해도 또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한 표 차로 더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표수가 더 많아가지고 만두 박수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도 같이 우리 만두 박수 제가 시작할게요. 저를 따라 하시면 돼요. 준비 시작. 밀가루 밀가루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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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쭉쭉 밀어 접어 착착 접어 양파 마늘 돼지고기 김치 나는 만두다. 지글지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 지글짝 보글짝 지글보글 짝짝 뚜껑 열어 아만두 먹어 맛있으니까 빠르게 밀가루 밀가루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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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밀어 쭉쭉 밀어 접어 착착 접어 양파 마늘 돼지고기 김치 나는 만두다. 지글지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 지글짝 보글짝 지글보글 짝짝 뚜껑 열어 만두 먹어 맛있으니까 좀 더 빠르게 밀가루 밀가루 찍어 맛있으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순서로 그만하시고 들어오세요. 네 우리 가족들 얼른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순서로 방주구역 그리고 이어서 실로암구역의 찬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방주구역이라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방주구역 한명입니다. 작년보다 저희 구역이 배가가 됐습니다. 편성이 교육자 포함해서 22명입니다. 장로님 5분, 권사님 5분. 저희 구역원 중에 두 분의 권사님이 한국 방문 중에 계시고 나머지 분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름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계시죠? 저희가 오렌지 가나안교회 교인이라는 것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방주구역원이라는 이름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방주하면 노아의 방주가 생각납니다. 근데 또 잘 표현되지 않지만 또 다른 이름을 쓰는 방주가 있어서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3개월 만에 나일강에 던져졌던 그 갈대상자도 방주라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향해 행군할 때 가지고 떠났던 법궤도 방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주는 생명에 관련된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교회가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선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방주교육이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방주는 배는 이렇게 샤프하게 생겨서 물에 뜬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방주는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그 배에는 키가 없습니다. 그 배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운행하는 배입니다. 저희 방주 구역이 그리스도 보혈의 역청으로 칠해진 구역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구역이길 소망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가 3연패를 했잖아요. 구역 찬양대회 할 때마다 우승을 해가지고 부담이 참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런 부담감을 좀 다 내려놓고 작년에 저희 구역 찬양제를 하고서 회개하시고 기도원에 가신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영안이 어두워져서 내가 하늘나라 어떻게 갈까 이렇게 고민했던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는 여러분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누구나 갈 수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임 장로님, 구원 열차가 떠나갑니다. 그러게요. 빨리 차에 올라타야겠어요. 어서 올라타고 떠납시다. 잠깐만요. 내가 깜빡 잊고 차표를 안 갖고 왔어요. 장로님, 차표 필요 없습니다. 차표 필요 없어요. 차표 필요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다른 나라 가지요. 주양 경박서 난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방주 출발이요! 출발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이고! 잠깐만요! 아니, 아줌마이 무슨 일입니까? 아이고, 뱃삭이 없어가지고요. 잊어버리고 안 갖고 왔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뭐입니까? 이거 고구마 좀 줘왔는데 이거 이란 고구마도 대표도 필요 없었네가!